안녕하세요. 낭만을 즐기는 유튜브 힐빙 낭만입니다. 한국미술국제대전이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주최 주관으로 인사동에 있는 한국미술관 2층 정관에서 2021년 7월 7일부터 열렸습니다. 김정택 이사장께 공모전에 대해 설명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공모전이 네. 좋은 작품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작품 수는 적은데 네. 작품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이것은 그러시군.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웠는데 네. 좋은 작가들이 작품을 많이 내는 것 전시가 아주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 보시면 네. 예, 이거 이번에 대상 받은 작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수상인데 예. 그래서 요즘은 추상이 대세예요, 아무래도. 아, 그래서 추상에서 이제 좋은 작품이 대상이 어떤 분이시죠, 선생님? 예, 여기 보면은 조형철. 조형조 선생 꿈이라는 작품? 서양합니까, 예, 이게? 서양화. 아, 네. 꿈이라는 대상. 아주 대상, 예, 잘 네, 되었잖아요. 대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상은 네. 한국화로 줬는데 한국화, 한국화는 작품이 적어요. 작품 수에 비하면 한국화를 주기가 힘든데, 네. 왜냐하면 이 한국화하고 서양화는 작품이 많이 나와서 비율로 따지면 이게 안 되는데, 네. 우리가 한국화가 또. 적어주면 또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화를 좀더 또. 또. 본업화시키고 그렇죠. 통합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한국화 네. 활성화시켜서 적고, 네, 하시고. 요거는 지금 서양화에서 한국 애청상인데 아주 작품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도 너무 작품이 잘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작가인가요? 예예 예. 아주, 아주 점수가 아주 잘 나온 아주 멋있네요. 아주 작가예요. 서양인이 그린 것 같아. 예예 예. 느낌이 그래서 아주. 네. 애청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분은 박정호님 예예예 작상상, 예. 네. 요거 뭐냐면 요즘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작품 낸 것들이 신선한 게 많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상위권으로 올라온 작품들이 저런 것도 그렇고 최우수상도 그렇고 아, 이거 저수상도 대학생 작품인가요? 나 네. 그런 학생들의 작품이 이거 다 학생들이 많이 아, 올라왔어. 학생들 작품이 예, 좋은 작품이 학생들이 많아.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처진 사람이 많아요. 조직위원장상도 대학생 대전, 야, 그렇습니다. 예, 아, 이쪽으로 작품 하여튼 멋있어요. 네. 나이 드신 네.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미협 있어요. 이사장상은 누가 받으실지. 미역위원장 여자분인데 아, 네. 예, 이분은 이제 나이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아, 아주 개성이 있고 깊이가 있겠네. 그 다음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 공예도 한번 보실래요? 아, 공연, 네. 이분 공예인데 공예나 이 한국화는 작품이 적으니까 예. 사실 큰 상을 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 있죠. 이제 서로 그래도 그 분야에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제 좀 아주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 분야에 내서 이분은 올라오신 조남이 이하영님이시네. 예, 이하영 교수님. 네. 그리고 요거 대회장상과 한번 특이하죠. 아, 대회장상. 아, 예. 네. 요거 보면은 작품 여기 또 이제 입체로 해가지고 신선한 맛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대회장상으로 네, 적었습니다. 대회장상. 예. 이분은 성함이 조가영님의 내면의 상상 조이. 아, 그러시군요. 생각도 좋고 네, 만들기도 그렇죠. 오는데 잘 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한국화 말고 민화 같은 것도 저기 보면은 네네. 한 점은 이게 저 우수상으로 했는데 네. 골고루 이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네네. 선정했습니다. 예. 네네. 초가. 그다음에 여기 용산 부천경선인데 재미있죠? 공예 오, 조각이. 네. 예? 아주
아주 재미있는. 네, 아, 참.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상 구축량 조각 부분에서는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와서 네네 위로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다른 거는 좀 조금 보면은 이제 에, 특별상 부분이니까 여기는 조금 수준이 이제 네. 여기 쪽은 다 특별상. 특별상. 네. 애국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예, 우리 미나 예, 미나 잠깐 아, 선생님.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미나 작가세요? 네, 네. 미나 아주 잘 그리시잖아요. 미나 작품 어느 그 그렇죠. 이거 부스인가요? 네, 네. 아, 그 기능자 선생님 부스인가요? 네, 네. 아, 그러면은 네. 잠깐 인터뷰 1분. 미나 이번 작품 몇 점 내셨습니까? 아, 10점인가 봐요. 10점이에요? 오. 네. 미나리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를 그 특징을 많이 살려내는 소재잖아요. 네. 뭐 어떻게 작품하셨습니까? 어떤 소재를? 어떤 소재? 아,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데요. 네, 좀 창작적인 걸 조금씩 가미를 했죠. 네, 거긴 가미를. 네, 네. 전통에다가. 네, 이 천은 어디 바탕은 종인가요, 천인가요? 한지예요. 예? 한지. 한지에. 네. 한지에. 아, 한지에다가. 네, 분체인데, 여러 번 하면은 꼭 천처럼. 그렇지. 느낌, 천같이 느낌도 있고. 네네. 저쪽은 저 선생님, 아, 뒤로. 1월 5봉도. 아, 1월 5봉도. 아, 네. 1월 5봉도라는 네. 작품. 여기는 이제 금분을, 같은 1월 5봉도인데, 금분을 이용해서. 아, 금분을 이용해서 네, 1월 5봉도. 가을을 나타내고. 아. 네, 손녀가 4살 때. 4살 때 그린. 아, 기준자 선생님, 그림을, 네, 아, 맹함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아, 네, 아주 멋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혜진 선생님, 한국화. 예, 네, 아, 작품, 네. 박상수 선생님하고 아주, 그,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박상수 선생님, 여러분 뵀는데 돌아가셨다고 네, 그러시네. 우리 아, 그러니까. 박혜진 선생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박혜진 선생님, 이 작품, 어떤 작품들입니까? 소재가 이게. 제가 생활 속에서 주부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예, 예. 네. 생활 속에서 소재를 아주 좋습니다. 우리게 예. 예. 아, 멋있습니다. 이런 게 뭐 아주 멋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극장의 이 드라마를 보면은 생활 속의 느낌이 그런 게 이제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 느껴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뒤에 있는 작품은 선생님, 붓꽃인가요? 무슨 꽃? 아, 도라지꽃이에요. 예? 도라지꽃이에요. 도라지꽃. 네. 아, 이게 도라지꽃입니까? 네, 도라지꽃. 아, 보라색인가요? 네, 보라색. 네. 선생님, 왼쪽에 있는 건 무슨 꽃인가요, 선생님? 지금 백일홍. 아, 백일홍. 예, 예. 아, 이게 백일홍입니까? 네. 포드 네. 작품, 저, 이게 어떤 작품인가요, 선생님? 아, 이게 그, 한지로. 한지로. 네. 비유를 해서 사람을 비유로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다양한 사람을 네, 그, 네. 그 종이가 비바람에 있으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얇게 서 있지 못하는데 사람도 예. 똑같아요. 희망이 꿈과 희망이 없으면 항상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서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빛을 받고 하면서 그 뒤에는 또 이제 그림자가 있는 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기를 네, 주는 네,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네. 이제 네. 네. 아주 저런 게 빛이 납니다. 아주 아주 재밌는 자이 아주 잘하셨네. 아, 네. 아, 여기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참가하신 지가 오래됩니까? 이강윤 선생님.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아, 오래되시네. 아, 이번에 출품은 개인 부스를 하시게 된 뭐 동기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뭐 그래도 저기 뭐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그림을 알리기 위해서 예. 예, 참여했습니다. 한 두세 작품 천명을 잠깐만 뭐 간단히 예. 그냥 해. 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달을 네.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달이잖아요. 그렇죠. 달이라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항상 그 정확한 시간에 있습니다. 아, 지각 시간에 변함없이 변함없이 오게 돼 있죠. 네, 차게 수도 없이 네. 변함없는데 자. 우리 인생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아하. 이 인생의 한 여자가 해보는 거예요. 이걸 대비시켜 보시는 거네. 네, 옆에 이거 저 걸은 네. 아주 저 실감나게 묘사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어떤 계기가 됐었으니 이렇게 작품을 하셨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릇이지만 네. 또 예술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빛이 네네. 굉장히 그 빛에 따라서 이 작품이 또 달라요. 그렇죠. 이거 이광진 선생님 작품이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네, 아주 뭐 대단하세요. 네.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전에 지금 초대 작가 중에서 지금 부스전을 이상하 선생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부스전인데 이상하 선생이 저 이한우 화백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네. 그 고향이 통릉이시잖아요. 네. 충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충무를 좋아해서 여러 번 갔거든요. 네. 분위기가 아주 소재가 그렇게 느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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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은 저 서울입니까? 충무 계십니까? 아, 지금 작가. 저희 경기도 있어요. 경기도? 아, 네. 그렇습니까? 네. 통해 선생님 희망적인 네. 어떤 메시지로 선생님 다시 좀 메시지 남기는 걸 표현을 좀 잠깐 해주세요. 네. 말을 네. 이 작품을 통해서. 네. 지금 코로나가 오늘도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 조금 네. 저의 작품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고 네. 또는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예,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힐빙 낭만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